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니시니 저희는 오브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결단하고 행하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올해 대부분 아마 소원은 비슷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또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결단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셨으면 따르는 기도가 실은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가 따르고 행함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결단은, 그 결심은 아무런 열매도 실은 맺을 수 없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위인전 많이 보셨죠? 어렸을 때 안 보셨어요? 위인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또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김유신이 유명한 장군이 되고 또 이렇게 삼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큰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로부터 많은 좀 뭐 이렇게 책망과 꾸중도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들어가다가, 가지만 그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습관이 또 좀 안 좋게 들어가고, 또 그냥 적당히 세월을 살아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뭔가 큰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또 그래도 습관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안 가고 이제 이상한 데로 갔다 그랬죠. 보면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김유신이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말 그것의 목을 이렇게 이제 그 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습관을 버리고 자기가 결단했던 것을 이루고자 자기가 아꼈던 당시에 그 장군과 또 군인과 말은 이게 떼어내야 떼울 수 없는 그러한 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던 그 말,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자기의 주인의 습관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항상 가던 길을 갔는데, 그 말에 타고 있던 그 주인이 졸고 있는 새에 그 말은 평상시에 가던 대로 갔을 뿐인데, 그 주인은 그것을 결단을 하되 거기로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죠. 그래서 거제에서 내려서 말의 목을 쳤다, 그런 그 일화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군인으로서 아꼈던 그 말의 목을 칠 때 그 결단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 결단에 따라서 그가 얼만큼 열매를 거두는지,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사람의 일이고 그저 수백 권 되는 위인들의 그 이야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나칠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러한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도 결단을 했고 또 실제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고 또 겁도 나고 분명히 당시로서 연약한 그런 여자의 그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왕께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결단과 행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렇게 나가서 그 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결단과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 행동이 따르게 되죠. 거기 나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자기의 것을 거는데 무엇을 거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작은 것 같지만 그 여인의 그 작은 모습 같지만 그가 결단해서 나갔을 때는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그러한 그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죠. 나 하나 작은 것 같지만 수천 명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힘을 실은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아마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아마 오늘 그 2018년도 첫 이제 금요 기도회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표를 이미 1월 1일 다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방학 때 계획표 작성하듯이 6시에 일어나고 8시에 밥 먹고 뭐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다 계획표를 했는데 아마 그것을 100% 지켰던 분은 여기 계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못 지켰으니까 뭐 대부분 못 지키셨을 텐데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에드서도 나가 결단을 했지만 나가서 행하지 않았으면 그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얼만큼 또 크게 또 역사하는지 뭐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또 여인 중에 하나 그 마리아라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 1장 38절에도 보면 그러한 또 결단이 나옵니다. 그 마리아의 결단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가 결단해서 자기를 드렸을 때 거기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거나 같습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거기서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께서 그 태를 빌어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거기도 비록 힘없고 작은 여인이지만 그가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렇게 큰 역사를 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의 결단 그리고 그 목숨을 거는 결단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인전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큰 일을 역사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내어놨던 그런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가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자신의 결단 곧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했을 때 이루는 뭐 그런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래서 작은 우리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가 결단하고 행하면 순교의 각오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같지 않은 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부심으로 가지시면서 결단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진정으로 성령으로 실은 가능합니다. 세상 정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분명히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어지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 결단을 늦어지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코미디언으로 이제 이주일 씨를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이제 코에다가 그 뭐죠 이 산소호흡기 이런 것은 이제 자기 그 폐로서 힘을 숨쉴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한 말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캠페인 삼아서 얘기하는데 늦기 전에 끊으시라고. 뭘 끊어요? 담배 끊으라는 얘기죠. 담배.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미리 끊었으면 그가 살 수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지 못해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뭐 광고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죽기 전에 끊어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절히 부탁하는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가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데 자기가 결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작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서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결단 있어야 자기 목숨도 실은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끊으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 믿으면서 바로 끊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순간 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영웅 중에 하나 이순신 장군이죠. 아마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보면은 아마 그 뭐가 있냐면 그 전쟁에 나가면 그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거의 안 죽었어요. 보면요. 거의 생존하고 한두 명 죽거나 부상 조금 당하면서 전쟁을 대부분 승리했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런 그 병사보다 오히려 그 군기를 어겨서 평상 그 진영 내에서 그 이 장군이 그 사형시킨 그 인원이 더 많다고 하더라 보면요. 그것이 뭐 많은 것이 아니라 뭐 그 몇 명 되지만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자보다 오히려 그 규율을 어겨서 참을 당한 그런 그 군사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엄하게 그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자보다 군기로 다스려서 죽은 자가 그래도 더 많았던 것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희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 마음은 아프죠.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래야지만 내 평상시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결단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결단을 하십니다. 마귀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먹을 것으로 세상 영광으로 이런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공생애가 성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 말씀으로 하는 그 모든 결단들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가는 길이 또 그 위협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결단하고 제자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공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마음이 그분도 아프시겠죠. 보면요, 자기의 제자를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구원의 길 그런 것을 분명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받은 그 일 바로 전에 베드로는 고백을 했죠.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러한 그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사실이 또 그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결단, 그것은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결단이 따른 거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결단한 자를 보면 다니엘서 또 우리가 보면 1장 8절 뭐 6장 10절에서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절대로 나는 왕이 먹던 것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또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자기가 받들겠다 그런 그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결단할 때는 자기의 그 인생의 목숨을 다 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결단과 또 그러한 또 행위,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올 한 해 여러분들 시작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냐면 목숨을 다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결단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해 결단한 모든 것들 반드시 행함으로 결실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분명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올해도 이랬든 저랬든 세월은 흘러가는데 세월은 소리 없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그 살인자라고 하죠. 보면요, 세월에 가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세월은 이제 합법적인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올해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기도가 있더라고 보면요. 무슨 기도냐면 그 시므온의 기도입니다. 시므온의 기도. 근데 여기는 시자가 다르더라고요. 시자가 볼 시자가 아니라 오를 시자를 쓰는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 제가 이것만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변은 사람을 움직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웅변은 금전을 나오게 하나 기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리게 한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하나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미워한 자이다. 기도만 빼앗으면 신앙도 열심도 기쁨도 평화도 당연히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오 주여
이 마귀의 간계를 타파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 진정 원조 시므온의 기도입니다. 뒤에 시므온이 아니라 원조 시므온의 기도,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인 것,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한해 여러분들이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결단하오니 이 결단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아버지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또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또 모든 개혁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갈 때 결단한 모든 내용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고 또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